적당히 분위기만 좀 말씀해 주세요. 아니 뭐 저기 다 서로 힘을 합해서 경쟁 잘 치르자는 그런 건데요. 토론회, 뭐 정책 토론회 각자 뭐 그런 이야기고 또 각자가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대변인이 다 저기 적어서 발표를 하시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아주 자세히 들으시고 또 우리 당이 또 새롭게 또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금품 시비라든가 뭐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없게 깨끗한 경선을 치르도록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어떤 규정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참 어려운 길을 걸었잖아요. 그런 거를 벗기 위해서 또 그런 데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시비에 휘말리면 뭐 사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금품을 받으면은 뭐 당원권을 수당을 한다든 같은 이렇게 엄하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깨끗한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거를 제가 뭐 추가로 얘기를 했고 또 이거는 이제 어렵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합법적으로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뭐 후보들이 이렇게 뭐 합의해가지고 고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공당이. 그동안에 쭉 원칙을 지켜온 사람은 뭐 어떻게 보상을 받겠느냐.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원칙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당원들도 이거는 정말 충분히 뭐 고칠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충분한 명분이 있는 문제라도 그거는 뭐 후보들끼리 정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시 어떻게든지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일을 듣다 하면 다른데도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. 특히 이번 경선 검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 검증도 당시 우리 속으로 해서 어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. 그것도 지적이 되고 또 오라마 합의된 건 발표할 때도 한번 나올 겁니다. 이제 그런 거 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걸 해소하자 하는 그런 것은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. 다른 것은 또 경선위원회가 있고 또 당 동시기구에서 서로 논의를 하는데 따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경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? 그건 뭐 여기서 합의될 사항은 아니고 그건 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와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들 여기서 그냥 너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위원회가 기능을 빨리 할 수 없죠. 그러니까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간 또 그런 것들은 앞으로 3월 10일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 됐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죠. 뭐. 다른 분들은 경선 시기를 좀 늦추자는 주장하시는데 어떠십니까? 뭐 딱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뭐 원칙들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야 조금 저보다는 기능도 있고 양쪽 견해가 나오는데 나는 그 위원회에다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좀 재량권을 주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원칙을 지키자는 사람도 있고 있었습니다. 현재 그 혁신위원회 안 지키자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기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만 내 자신은 그냥 재량권을 줘서 좀 하자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합의를 해야겠죠. 대표는 경선 관련 규정을 바꾸려면 그 당원들에게 절차를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당규를 바뀌어야 될 사항은 당연히 그 절차를 밝혔죠. 그건 뭐 당연한 거 이렇게 보이죠. 그건 당은 당규에 있는 사항을 바꿀 때는 그건 당연히 그 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합법적이죠. 그건 뭐 원칙이죠.